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그림을 웹에 올리면 반응이 없어요. 지인들에게 보여줘도 피드백이 없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데도 가끔 우울해져요. 반응이 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곳에서. 축구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이제 가장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활성화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예를 들자면 잉글랜드 리그 같은 경우는 십몇 부 리그까지 있어요. 리그가 이제 승강제라고 해서 이제 리그의 최하위권 두세 개팀 정도는 이제 하위 리그로 떨어지고 리그가 끝나면 밑에 리그의 상위권 몇개 팀은 그만큼 올라가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 여러분들 이제 최고만 보잖아요. 최고만 보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메시 같은 선수가 아니면 난 축구를 안할 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3부 리그에 있어도, 5부 리그에 있어도, 방송에 나오지 않는 리그에 있어도, 충분히 축구를 재밌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축구 선수로서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은요, 사실 1부 리그죠. 제일 상위권에 있는. 왜냐면 너무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여기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나는 내 그림이 값어치가 없구나.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그림을 좋아해 줄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거기서 나를 다스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뭔가 시간만 들였다고 노력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걸 하는 게 진짜 노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시호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찾아가는 게 그게 노력인 거예요. 내가 나를 낚시해주는 거지, 낚아주는 거죠. 자, 봐봐, 재밌잖아 하면서 낚아주는 거예요. 내가 재밌게 그릴 수 있는 환경으로 찾아가서 그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 끌어주는 거야. 그러면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나의 그림에 박수를 한번 더쳐줄 거고, 좋아해 줄 거고, 그게 되면은 재밌으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 근데 스포츠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좌절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1부 리그에, 자, 봅시다. 승강제라는 거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1부 리그에 5개 팀이 있고, 2부 리그에 5개 팀이 있고, 3부 리그에 5개 팀이 있다고 합시다. 매 시즌 리그가 끝나면 한 팀씩 왔다 갔다 스왑이 된다고 칩시다. 2부 리그에 1위 팀은 올라가고, 1부 리그에 5부 팀은 내려가고, 5위 팀은 내려가고, 이런 식이라고 칩시다. 근데 3부 리그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여기 3부 리그에 뛰는 선수들 1부 리그만 보면서 나는 왜 1부 리그에 못 뛸까 우울하다라고 해봐 소용이 없는 게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우울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시합을 계속 치르면서 승자라는 게 결정이 돼요. 매 시즌. 물론 여기서도 최하위 팀은 나오겠죠. 좀 슬프겠죠. 근데 그 선수들도 결국에는 승리하면서 성장하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기도 하고 팀이 계속해서 이기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있고 축구를 모르셔도 이 얘기는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놀수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축구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서 내뭐 국가대표팀을 보더라도 19세 미만, 21세 미만, 성인 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그림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추어 때부터 그냥 1부 리그에 그냥 던져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괴리를 느끼는 건데 내가 놀수 있는 데를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노력 중 하나예요. 요거 클립 해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지 않고 그냥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만 하냐는 거예요. 물론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있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재밌는데. 근데 그거를 찾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결국. 누가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메시 선수 항상 다 알잖아요. 메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축구 몰라도 메시는 알잖아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메시처럼 못 될까 우울해. 그러면서 막 축구 선수들, 전 세계 축구 선수들 다 그러겠죠. TV만 틀면 다 메시 얘기인데. 자기가 내 그림을 사랑받을 수 있는 곳에
공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도 굉장히 좋아요. 평가보다는 내 그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시면 좋아요. 이걸 꼭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또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후회를 사실 많이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한 3년차 되고 나서 이제 막 웹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때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냥 숨어서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내가 똑같이 내가 다른 그림을 세 개를 그렸어도 올려보면 반응들이 다 달라요. 이거를 많이 거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 그림에서 어떤 요소를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하는 소통. 마이님 감사해요. 제가 맨날 그림 이거 클립 제목 찍는 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어서 이걸 왜 시키냐면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달라요. 좋아요가 200개 달린 게 있고 100개 달린 게 있고 50개 달린 것도 있어요. 이게 왜 달리는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별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배워나가게 돼요. 이거는 그림쟁이로서 익혀나가야 할 상업 대중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익혀나가야 할 기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사랑 내 그림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찾아보면은 커뮤니티들 많이 있어요. 굳이 막 엄청 프로분들 있는데 아니더라도 아마추어분들끼리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찾으셔가지고 즐겁게 활동을 해주시고 즐겁게 활동하면서 그만큼 더 많이 그림이 느실 거고 제가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개인작을 많이 하라 그래요. 개인작 덕질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거 그려봐야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겨요. 공부만 하면은 언제 취업해서 언제 돈 벌어요. 그렇잖아. 먼 미래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 진짜로. 그래서 당장 즐거움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들 필요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이기도 하고 조언이기도 하고 뭐 여러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운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